오빠 여기 어디야? 여보, 응?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우리 브리키가 스타워즈 매니아잖아. 오늘 설마? 설마 브리키네지? 깜짝아. 오! 오셨군요. 무서워.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오, 처음 와봐. 그러네, 브리키는 지금 처음이다. 처음 와봐.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쓰고 다녀요. 오, 아 여기가 브리키 방이야? 네. 어?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마침 필요했는데? 코피의 퀴쇼! 뭐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디즈니 플러스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의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등장인물의 이름을 맞추면 됩니다. 총 문제는 3문제. 다 맞추면 상품으로 75269 무스타파 듀얼 제품 선물로 줄게. 자, 문제 나 주세요. 1번 문제. 3번째 3에 리버. 2. 아, 두 번째. 3. 2. 오비완 케노비. 아, 어떻게 알았어? 3. 2. 브랜든 캐시터. 아, 주세요, 빨리. 아, 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아이, 더 어려운 걸 준비해 오셨어야지. 몰라 그랬는데. 아, 이거 걷어먹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딱 필요했거든요, 진짜. 진짜 좋아한다. 좋아해줘서 고마워. 요즘에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 아, 드디어 스타워즈에 입문을 하시는군요. 봤어? 저 다 봤죠. 오, 언제 봤대? 저 지금 나온 4화까지 다 봤습니다. 나도 4화까지 다 봤다. 여보, 안 봤지? 나 안 봤지. 그럼 우리 얘기에 끼일 수가 없어, 여보는. 빨리 보고 왔어야지. 아니, 안 보고 가면 그리지 못 들어오는데? 아, 이게 장시장 이번에 온 거야? 네. 오! 그럼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검은색 버전. 그러네. 여기다가 이제 제 스타워즈 컬렉션들을 다 집어 넣으려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좀 불렀습니다. 아, 지금 난장판이다, 여기. 네. 지금. 근데 좀 캄캄하지 않아? 아, 불 좀 켤까, 우리?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스마트해. 약간 스타워즈 느낌인데? 뭐부터 집어넣을까? 아, 이것도 있네. 네. 스타워즈 광선거. 야, 이거 스타워즈 덕후들 방 가면 무조건 있는 거지. 아, 이거 최근에 좋은 기회에 얻어가지고 완전 제 최애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와,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이게 오비완의 공격할 때 포즈거든요? 아, 공격 포즈가 다 따로 있어? 네. 이렇게. 오, 집에서 검술 연습도 해? 노코멘트, 노코멘트. 괜찮은데? 오, 소리도 나는데? 귀엽다.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신기하지? 잠깐만. 이게 바로 그 영화에서만 보던 제다이들의 전투인가? 광선검 하나는 파란색인데 오비완 케노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루크 정확해요. 거고? 네. 극 중에서 이거 들고 나오거든. 이게 그리고 이번에 오비완이 진짜 대단한 게 이 광원이 원래 스타워즈 영화들 보면은 아직 CG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광원이 얼굴에 안 비친단 말이에요, 잘. 근데 이번에 진짜 광원 편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딱 보면은 이렇게 막 얼굴에 이렇게 파란색빛 비치고 막 그러는데 예전 영화는 덜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확실히 그 기술력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네. 그쵸. 그 당시보다 기술력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진짜 기술의 집합체인 영화였는데 지금 와서도 이제 기술의 집합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키. 네. 스타워즈가 몇 년도부터 나왔던 거야? 1999년도부터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98년생이거든요? 저 한 이제 두 살 때 나온 거예요. 20년 넘었네 그러면. 그렇죠. 아, 어쩌다 좋아하게 됐어? 유치원 때 이제 어머님이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오셨어요. 스타워즈 비디오를. 어머니가 그때 빌려오셨으면 안 됐는데. 에? 왜요? 방이 이렇게 더러워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예요. 그때 빌려와서 처음 봤는데 세계관이 너무 세세하고 스토리 뭐 이제 광선검 웅웅 소리 나면서 번쩍번쩍 거리니까 어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레고도 사달라고 했었고 세 번째 제품이 스타워즈 레고였을 거예요, 아마. 레고 좋아하고 스타워즈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좀 많이 모였네요. 나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영화를 본 지 꽤 됐단 말이야. 근데 사실 시리즈가 막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를 보면서 꼭 스타워즈를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바로 이 시리즈를 시청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쵸.
스타워즈라는 게 사실 오래전 영화부터 뭔가 정말 저 세계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세밀한 디테일까지 전부 챙겨가는 세계관에 흠뻑 빠지기 좋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비완 케노비도 그 스타워즈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 모르시더라도 다스베이더 정도는 알잖아요. 그치. 그 다스베이더의 과거 이제 행적이 좀 어땠느냐를 보려면은 원래는 이제 1편, 2편, 3편을 봐야 됐지만 오비완 케노비를 봐도 이제 충분한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근데 오비완 케노비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제다이는 뭔가 좀 근엄 진지한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오비완 케노비는 약간 위트 있는? 스승이면서도 친근한 캐릭터 느낌이 좀 나서 되게 유머러스하거든요. 스타워즈 민들 보면은 오비완 케노비가 한 밈이 거의 대다수예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저는 스타워즈 1편을 입문을 시작했거든요. 1편에서 처음 나오는 제다이가 오비완이랑 카이곤 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더 오비완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가 나왔단 말이야. 아 그쵸. 봤어? 다 봤죠. 근데 방금 유머러스하다고 말해줬는데 나는 좀 안타까워서 보면서 오비완이 약간 뭔가 자존감이 바닥이 돼 있는 거야. 난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 이번 드라마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오비완 케노비라는 약간 좀 다른 캐릭터성을 좀 보여주긴 하거든요. 제자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실패자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오비완 케노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비완 케노비의 새로운 모습, 그 말이 딱 맞네.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가 공개 첫 주말 기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등극했다고 해요. 짜잔. 우와 오비완이다. 이게 진짜 클래식하고 귀엽지 않아요? 약간 저 오비완 헤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즘 나온 것도 물론 예쁘지만 너무 예쁘지 않나? 짱이에요 진짜.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집에서 이렇게 오비완 케노비 멍 같은 거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 장식장이 생겼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 때려야죠. 아 행복하다. 이거는 아까 파란색 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근데 얘도 오비완 거예요 사실. 아 이거 이 스타파이터도? 원래 이게 오비완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색깔이거든요 이 다크레드가. 근데 이게 3편 영화 초반에서 터져요. 폭파당해서 파란색 기체를 일단 갈아탄 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나킨 거. 아나킨은 노란색 기체를 많이 써요. 난 사실 네. 오비완 케노비도 좋지만 아나킨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아나킨이 참 안타깝게 됐잖아. 선택받은 자인데 황제한테 좀 많이 휘둘렸죠. 황제만 없었으면 정말 엄청난 제다이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진짜 최강급이었잖아요 거의. 그치. 진짜 제다이 중에서 제일 강한 3명? 4명 중 한 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져들었는지. 올드하지 않아요? 진짜 옛날 피규어다. 전 이관성이 진짜 좋아요. 광선검부터. 네. 진짜 오비완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저 오비완 피규어만 한 5개 있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네. 여거도 오비완이고 여거도 오비완이고 여건 아니야. 이것도 오비완이고 다 이제 각자만의 개성이 있죠? 얘는 원래 이렇게 구성이 없는데 제가 따로 이 똑같은 피규어가 있어서 이렇게 후드 이렇게 껴놓은 거고 이거는 2편 2편 당시 모습의 오비완이에요. 진짜 좋아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네. 그쵸. 8월에 레고 스타워즈 신제품이 두 가지가 출시된단 말이야. 그 중에 75334 제품 오비완 케노비 대 다스베이더 대결. 네. 그 제품 어떻게 생각해? 오비완 케노비와 다스베이더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다스베이더랑 오비완 케노비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드라마 버전의 오비완 케노비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은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한 3화쯤 나왔었잖아. 맞아요 3화 마지막 부분에 그 오비완이 들키기 딱 전에 네.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다니잖아. 그쵸. 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스승이 제자 눈치를 보면서 도망 다닌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오비완 케노비에게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존재는 되게 악몽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악몽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죽였다 라는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이제 자신을 이제 해치려고 하니까 진짜 맞아. 엄청난 악몽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나는 이 장면 마지막 부분에 네. 다스베이더가 오비완 그 불을 딱 지피잖아 바닥에. 네. 근데 오비완이 운 좋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 근데 다스베이더가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아직은 다스베이더가 그래도 오비완을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난 그런 게 느껴졌어.
느껴졌었어? 어느 정도 선함이 가끔씩 이제 드라마 중에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래, 선함이 드러나. 그리고 다화 초반에 박타탱크라고 이제 어디 수조 같은 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받는. 오, 맞아, 맞아. 네. 나 그게 뭔지 몰랐어. 그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그 용에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다스베이더의 부상도 치료하고 오비안의 부상을 치료하잖아. 맞아.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게. 아. 어쨌든 둘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그쵸. 약간 요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 네. 아, 너무 진짜. 재밌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 또 한 제품 더 나오잖아. 인퀴지터 수송선. 75336. 그 제품 어때? 그 제품은 드라마에 나오는 인퀴지터 제품이 전부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 인퀴지터라는 이제 레고 피규어가 구하기 힘든 피규어였는데, 이번 기회에 그 구하지 못했던 분들 혹은 인퀴지터의 수송선은 이번에 또 처음 나왔으니까 우주선도 모으시고 거기 제품만 들어있는 오비완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 오비완이 거기에만 들어있어? 그쵸. 아. 파란색 옷의 오비완이 여기에만 들었어요. 안 살 수가 없겠네. 네. 그리고 특히 그랜드 인퀴지터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치. 이전에 진짜 막 구하려면 엄청 막 수소문에서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그 그랜드 인퀴지터가 이제 이번 제품에 다시 돌아오니까 살 거야? 아, 저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꽉 차서 어디에 둘까부터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이렇게 꽉 찰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디즈니 플러스 오비완 케노비 시리즈를 4화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디즈니 플러스 오비완 케노비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아직도 안 봤어요? 댓글 날릴 것 같은데. 오비완이야? 이제 알았어? 왜 아직도 몰랐지? 아, 피규어도 진짜 많이 모았네. 진시황릉급인데? 저도 바로 아니에요, 사실. 아, 더 있어? 네. 세상에, 여러분들 그 레고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불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레고가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지금 다섯 박스 있어요. 부대 한 부대 모으려고? 네. 요건 열 박스 있어요. 이거 아직 하나도 못 갔어요, 이거는. 아, 진짜? 네. 어. 베루 숙모라고 루크 스카이워커의 숙모. 그 외에 오비완 케노비 보면은 극 중에 오비완이 루크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계속 돌봐주잖아. 맞아요.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루크의 삼촌이 오웬 라스잖아요? 어. 숙모예요, 이거. 아. 이거 한정판. 아, 한정판이야? 이것도 지금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오, 좋아 보인다. 나 줘. 멋있다, 이렇게 놔두니까. 네. 와, 아니, 저는 충분할 줄 알았어. 남을 줄 알았어, 솔직히. 부족하네. 많이 샀구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언제 뜯지? 큰일 났네. 어디 들어가야 되냐? 아... 진짜 레고를 저보다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스타워즈를 꼭 모르시더라도 정주행하는데 절대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비완 케노비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워즈 입문하시죠. 5화는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까? 5화가 너무 기대돼요. 아직까지도 4화까지 나온 게 저는 빌드업 같아 보여요. 큰일 났어요. 5화 끝나면 2주 지나면 이제 뭐가 보고 싶느냐. 큰일 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 They're coming. Stay hidden, or we will not survive. You still want Kenobi? He's gone. Maybe you've been looking in the wrong places.